안녕하세요. 수산시장 알바생입니다. 오늘은 제가 조금 늦은 감은 있는데 꽃게를 한번 가지고 나와봤거든요. 제가 킹크랩이든 대게든 이런 종류 애들을 고를 때 배 쪽이 분홍 색깔로 진한 애들 위주로 고르면은 살도 좋고 장도 좋다고 항상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근데 이 꽃게도 마찬가지예요. 이 배 쪽이 진한 애들이 좋거든요. 이 옆구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렇게 진한 애들은 지금 다리를 보게 되면 다리도 핑크빛으로 살짝 올라와요. 그에 반면 이렇게 하얀 애들, 이런 애들은 거진 다 물개거든요. 대게도 그렇고 이 꽃게도 마찬가지예요. 그렇지 않은 애들도 있긴 한데 어지간하면 이런 거는 좀 피해 주시는 게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얘랑 쪄본 다음에 장 상태랑 알이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살은 또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제가 이 세 가지 정도 한번 보여드리려고 이렇게 준비를 했어요. 자, 이제 한번 피를 따서 한번 찜을 한번 빨리 해볼까요? 이 피 빼는 방법은 다들 아시죠? 이 중앙에 넣으셔서 돌리시면 됩니다. 딱, 딱. 자, 이제 찜이 다 돼서 나왔는데 내장 상태를 한번 비교해 드려 볼게요. 일단은 좋은 애부터 까볼까요? 너무 뜨거워. 우와, 거의 황장이 비슷하네. 아, 뜨거워. 와, 너무 뜨거워. 와, 내장이 너무 좋은데요? 진짜 황장이다 이거는. 너무 맛있겠죠? 여기 알도 보시게 되면은 알도 엄청 많죠. 제가 장이 좋다고 했잖아요. 근데 장이 진짜 좋네요. 그리고 조금 하얀 애들 이걸 한번 봐볼게요. 장 상태는 크게 나쁘지 않은데 한눈에 보이는 게 있죠. 알. 알이 엄청 없어요. 그리고 장 색깔이 좋진 않아요. 보면은 알도 없다. 첫 번째 거랑 비교가 엄청 많이 되죠. 옆에 게 이거. 내장을 한번 걷어내고 수율도 한번 보여드려 볼게요. 수율은 크게 차이는 없는 것 같은데 그래도 아무래도 얘가 조금 더 수율은 더 좋은 것 같아요. 보면은. 근데 한눈에 보이는 건 알 상태. 야, 알이 이렇게 많이 차이나면. 자, 이렇게 보시니까 한눈에 차이가 보이시죠? 그래서 저희가 항상 이 배가 진한 거 그런 거 위주로 고르라고 한 이유가 바로 이런 것 때문이거든요. 근데 이게 꽃게만 해당이 되는 게 아니고 대게도 그렇고 킹크랩도 해당이 되거든요. 제 거 영상 참고하시고 이 킹크랩이나 뭐 이런 갑각류 드실 때 참고해서 맛있게 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